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펑입니다. 이제 제 뉴질랜드의 생활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편일 뉴질랜드에 살게 되면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주택에서 살게 되니까 오클랜드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면 가디닝을 하는 것이 아주 큰 일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운동도 되고 가디닝 할때 명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원 생활을 꿈꾸는데 뉴질랜드에 오시면 그 꿈꾸는 전원 생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 대도시, 오클랜드나 웰링턴 앞 같은 도시 큰 대도시에 사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꿈꾸던 전원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 야노. 휴가 갔다 오는 2주 동안 잔디를 못 깎아서 얼른 잔디를 깎았고 오늘은 그 잔디를 깎은 주변을 각 잡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잡아야 됩니다. 잔디 그 주변을 각 잡아야 되거든요. 함께 하시자고요. 어이 야노 야노. 어어 그래. 아빠 일해야 돼. 이걸 트리머라고 그러는데 전동 트리머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제일 잘 돼요. 앞마당은 했으니까 뒷마당 가서 해야죠. 가디닝을 보면 게으른지 안 게으른지 다 티가 나는데 머리 자르고 끝에들 머리 끝에들 이쁘게 다듬듯이 여우든지 쫙 이렇게 다듬어야 됩니다. 보시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좀 틀리죠? 이쪽이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가드닝을 하면 사실 운동하러 짐에 다닐 필요 없죠. 헬스클럽, 이것은 짐이라고 부르고요. 헬스클럽 다닐 필요 없죠. 그리고 잡념도 좀 사라져요. 명상 머리도 좀 맑아지고. 그때 가드닝 하면서 멍 때리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근데 사실 저는 가드닝 할 때 팟캐스트 틀어놓고 좀 들으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지루하지 않으니까. 팟캐스트 누구? 김어준! 예, 김어준 걸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잖아요. 듣고 싶은 팟캐스트 듣고 가드닝 하고 그냥 거실에 누워서 팟캐스트만 들으면 혼나요, 혼나. 게을러진다고. 지금 3월. 3월이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9월 중순이에요. 뉴질랜드 사는 게 3월이니까. 뉴질랜드는 한국하고 계절이 거꾸로니까 지금 여름 끝나고 겨울로 가는 거죠. 지금 초가을이죠, 초가을. 이제 뉴질랜드는 겨울이 우기입니다. 인버카길도, 인버카길 날씨가 사람들, 인버카길 얘기하면 내국인들도 이거 추워서 어떻게 지내냐고 그러는데 많이 따뜻해졌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제 기후 온난화의 혜택을 받아서 인버카길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고 조크를 하는데, 아무튼 인버카길도 날씨 많이 좋아졌고요. 살만합니다. 적응되면. 적응되면. 인버카길이 왜 살기 좋은지, 왜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뭐 직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떠나겠다고 마음 먹으면 또 다른 데 직장 알아보면 열심히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애들 키우고 이제 애들은 대학생 다 됐고 그렇게 됐음에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사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인버카길이 왜 좋은지. 정이 붙다 보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닌가? 아무튼 저희는 인버카길 사는 이유가 있긴 해요. 직장 문제 말고라도. 다들 이제 애들 컸으니 인버카길 말고 크라이처치나 아니면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가, 되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거기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거길 다시 되돌아가겠습니까? 되돌아가서 정착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나오기는 그래도 결심을 해서 나오면 되는데 되돌아가서 그 물가 오른 걸 따라잡질 못하죠. 여기 살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요. 여기는 뉴질랜드는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아 여기 살만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의료비도 적게 들고 나라에서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고요. 카메라 밑에 끝에까지 다 하고 그러면 오늘 미션 끝 되는 겁니다. 저런 거 잡부리기는 치워야지. 안 치우려고 했는데. 야 너!
미션 끝. 오늘 잔디밭 각잡기 미션 끝입니다. 또 봬요. 뉴질랜드에서 파파홍이었습니다.